장수 사과, 농약 사과, 오리지널 농약 사과, 고독성 농약 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갑골의 덕천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통과 두 번째 통. 이제 여왕을 합봉해 줬죠. 근데 첫 번째 통은 이유 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한다라는 것뿐이지 이유 없이 깨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왕을 합봉을 해 줬습니다. 여왕을 합봉을 해 줬는데 이번에 실패를 하면 이첫 번째 볼통은 깨버릴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봐야 되니까. 이게 어떠한 약피해나 아니면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병에 의한 거라면 우리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병성을 알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벌들의 사체, 그다음에 행동 이런 것들을 보고 알수 있는데 그러한 행동이나 이런 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산란신앙이죠. 산란신앙을 유입을 해줬습니다. 산란신앙까지 유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된다면 더 이상 의미가 없죠. 키울 수 없다. 제가 여기에 지금 여왕을 넣어준 게, 첫 번째는 천여왕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구왕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왕을 넣어줬기 때문에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첫 번째 천여왕이 태어났으니까 자가생산이죠. 스스로 천여왕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두 번째 그 천여왕이 어찌됐건 사라져서 제가 두 번째는 부왕을 넣어줬습니다. 부왕을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왕마저도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신왕을 넣어줬는데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 그렇다면 그 이상은 의미가 없죠. 지금 이거는 이번에 넣은 거예요. 이번에 한꺼번에 확산하는 비오투를, 쉽게 말하면 질병이라고 보고, 어떠한 큰 질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이 비오투는 은근히 지긋이 오래도록 나옵니다. 근데 뭔가 큰 병일 수도 있다. 그래서 비오투를 작은 거, 한순간에 많은 양이, 온도가 올라가면 한순간에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오는 이 작은 비오투를 집어넣습니다. 순간적으로 돌아다니는 어떠한 질병을 잡겠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눈으로 확인된 거냐? 아니,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냥 예상일 뿐입니다, 예상. 원인을 알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낭충봉화죠? 낭충봉화부패병에 그 사체들이 있어요. 요걸 하나 까볼까? 가시흉액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작정하고 보지 않는 한 보기가 어렵다. 지금 보시면 약간의 구멍을 형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그러면 이게 낭충봉합 부패병에 또는 부저의 원인인지, 이건 낭충봉합 부패병입니다. 아니면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을 경우에 가시응애가 안에서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시응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죠. 이러한 형상들을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이러한 형상들을 보이는 것들은 안내를 열어보는 게 좋습니다. 안내를 열어봐서 확인을 해야죠. 낭충봉합병의 사체는 반대편에서 찍어야겠다. 이것도 낭충봉합병의 사체입니다. 구멍을 내놨다는 건 말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제가 구멍을 열었는데 낭충봉합병의 사체입니다. 지금 낭충봉합병의 전부 사체예요. 가시형에는 아니다. 자, 요 반대편에 보면 낭충봉합병의 사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냄새도 나요. 그 역한 냄새가 있습니다. 역한 냄새. 자, 요거는 제가 여왕을 지원해 준 거죠. 자, 여왕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산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애벌레들은 깨끗해요. 이거는 다른 볼통에서 지금 꺼내갖고 온 거기 때문에 깨끗할 수 밖에 없죠. 여왕은 여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산란을 하고 있다. 아직 내려가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에 비해서 이 옆에 있는 건 낭충봉합병의 사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소비도 굉장히 안 좋아요. 소비도 안 좋고 낭충봉합병의 사체가 굉장히 좀 많고. 그러면 이게 낭충봉합병의 원인일 수도 있죠. 이거는 발병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과학적인 근거로 인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정도라면 이미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단상까지 한번 열어볼까요? 단상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어차피 개상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단상에는 확인할게요. 소비가 기존에 들어있던 소비 하나와 이번에 넣어준 소비 하나 그것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고 자, 요게 그나마 좀 깨끗하죠? 일단 이걸 위로 올려서 여왕 옆에 붙여주고 이 정도 낭충봉합병의 사체가 있다면 소비를 태워버리는 게 맞아요.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없애버리는 게 맞다. 다 들어있어. 낭충봉합병 바이러스가 굉장히 크게 확산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전파는 안 되더라도, BOT 때문에 전파는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이 소비를 청소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벌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동이 필요하죠. 이놈 새끼가 딱 지금 내금하고 있는데 와갖고 붙어갖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소비 없애버리는 게 낫죠. 어? 뭐야? 여왕 있어요. 이야, 이 머리 아프네. 단상에 여왕이 있습니다. 아, 참. 그럼 제가 여왕을 지금 안 찾아보고 넣었는데, 여기 보면 여왕이 있죠. 지금 계상에도 여왕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 빼야죠. 안 죽인 게 천만 다행이죠. 신왕을 넣어줬는데. 자, 그러면. 현재로서 눈에 육안에 보이는 건 낭충봉합부패병의 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또 여왕이 있어요, 한 마리가. 야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야도 그다지 좋지 않고. 단상의 여왕, 계상의 여왕, 여왕이 한 마리씩 다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단 낭충봉합부패병의 사체를 야네들이 처리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네들은 우리처럼 손이나 발이 있어서 이걸 손이 있어서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확산은 안 되겠지만 빼주는 게 심각할 정도로 많다면 빼주는 게 맞다. 이것도 낭충봉합부패병의 사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야의 원인은 낭충봉합부패병 때문에 벌이 깨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른 원인이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드러난 건 낭충봉합부패병의 사체입니다. 사체. 굉장히 많은 양의 사체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 다 제거. 왜냐하면 저걸 처리할 수 있는 야네들의 저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긴 하나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것도 낭충봉합부패병의 사체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4개를 다 제거. 뭐 현재 제가 못 찾았던 여왕이 지금 단상에서 산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엊그제 넣어준 여왕이죠. 이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으니까 소비 제거하고 이산화염도 가스는 계속해서 넣어두고 말걸. 진짜 끈질긴 놈이. 아니, 그거 또 와 있네.
말벌을 지금 잡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여름을 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 다시 나눠줘야죠. 이렇게 되면 전 단상에 산란을 하고 있는 여왕도 신왕이에요. 근데 소비도 좋습니다. 지금 신왕이 새로 낳은 소비도 굉장히 좋고. 그렇다면 제가 한 번 더 찾아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안 찾아본 제 잘못이죠. 그로 인해서 얘네들은 여왕이 두 마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일단 야들은 단상으로 낮춰야 됩니다. 왜? 벌은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벌이 너무 많이 빠져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확실하게 여왕이 산란을 하고 있고 단상에 신왕이 돼서 지 집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비를 지원해줘도 됩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고 다른 소비를 지원해줘서 다시 키울 요량을 하고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벌통을 확보를 해야죠. 새로운 벌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요놈에다 유입을 하고 벌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비가 한 장국이도 안 돼요. 제가 저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원을 할 때 소비 내금을 다시 한번 하는데 여왕 찾는 거 날이 너무 뜨거워서 귀찮아서 포기를 했더니 이번에 마지막 비오트로 집어넣으면서 남죠? 왜냐면 색을 다시 넣습니다. 7월 1일 날 색을 다시 넣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 비오트가 나오는 거죠. 없어진 게 아니다 이거죠. 아직까지 비오트가 나오는 거. 이런 놈들을 빈 벌통에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빈 벌통에 모아놓고 이 안에를 청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오트가 열심히 청소를 했겠죠? 그 청소는 세균 질병 이러한 것들을 제거를 한다 비오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가스가 나오는 비오트를 버리지 않고 이런 빈 벌통 또는 소비를 넣어놓은 벌통에 집어넣고 소독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또 비오트가 나오고 있는데 버리긴 아깝잖아요. 버리긴 아까우니까 이런 빈 벌통에 집어넣는다. 저게 최종본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본 바로 앞쯤 겁니다. 전 최종본이 아니고 최종본 앞에 거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이 사람들께서는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덥다, 귀찮다, 이거 하나 때문에 한 벌통에 두 마리의 여왕이 존재하는 결과를 낳은 거죠. 이럴 때는 그냥 바로 분봉해 주면 됩니다. 어? 안 보여. 이쪽 소리로 옮겨갔나? 아닌데? 오씨. 검수, 이걸 빼놨는데? 빼놔서 단상으로 내려갈 일이 없는데? 그 순간에. 여왕 안 보여. 뭐야. 와, 2층에서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여왕이 안 보여. 그럼 소비를 건드리다가 2층으로 떨어졌, 2층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인가? 아하, 이런. 여왕이 안 보여. 사막인데? 희한한 사막이가 있네. 이런 사막은 또 처음 보네. 금색이야. 그렇다 치고. 하, 여기가 없네. 그러면 이 벌통에서 제가 개상에 여왕을 확인하고 소비를 넣는 과정에 단상으로 여왕이 떨어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없습니다, 여왕은. 참, 감사하군요. 자, 여왕이 없으면 빨리 빼야죠.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죠. 지금 제가 내검을 하는 도중에 2층에 있던 여왕이 단상으로 떨어졌다. 그 얘기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두 마리의 여왕으로 인식을 한 거고. 그러니까 빨리 빼고, 이건 다시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고, 문 닫고. 오씨, 이 새끼도 나와야 되는데. 나가, 나가. 그냥 소문 내려놔. 소문 내려놔야 다른 데로 가지. 아, 이런 어이없는 일도 있네. 금방 끊은 여왕이
대상에서 제가 소비 넣는 과정에서 단상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안 보이니까. 어찌 똑같은 여왕이라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분봉을 할 만한 벌새력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의 여왕이 단상에 내려가서 첫 번째 소비에 산란을 하고 더 이상 낭충봉업병에 사체들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산란을 못하고 2층으로 다시 올라섰다 이렇게 봐야죠. 그게 맞건 틀리건 간에 그거 외에는 뭐 어디 갔냐. 또 여왕이 안 보여. 금방 여왕을 확인했는데 여왕이 또 안 보여. 또 숨었다는 얘긴데? 이렇게 되면 여왕이 또 숨었다라는 얘긴데. 여왕이 위협을 느낀다. 아, 저 밥통이 붙었네. 밥통에 여왕이 붙어 있습니다. 밥통에 여왕이 붙어 있고. 얘네들 다시 합쳐줘야죠. 단상으로 내려서. 뛸 수 있게끔 합쳐주죠. 얘네들의 분량은 적기 때문에 나머지 소비는 빼내야 되는데 필요한 소비는 전부 빼내고 하고 좋은데
더 이상 의미가 없죠. 뿔이 조금 있긴 한데 요건 요것도 버리겠어. 왜냐면 저기에 봉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놔도 그 봉충은 계속해서 썩을 겁니다. 보관을 해놔도 계속해서 썩을 것이다. 아, 두달걸. 현재 벌량은 두장벌 정도밖에 안 된다. 날도 약간 덥고. 이거 끼우면 다시. 이렇게 되면 공간이 굉장히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대상. 대상에 올리도록 하고. 그래서. 주고 여기는 이제 세균이 돌면 안 되니까 요 비우트를 이 안에 넣어놓겠습니다. 계단 자체를 빼내면 좋은데 빼놓으면 놓을 데가 없어요. 계단이 계단이 놓을 데도 없고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다시 씌워 놓는 거고 나머지 소비는 불을 질러서 태울 거고. 자, 그러면 1번 통은 확인됐죠? 여왕. 기존의 여왕 그대로 살아있다. 산란 잘 나가고 있고, 봉판이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그대로 놓고, 2번 볼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구황을 합봉해 준 거다. 순간적으로 여왕이 두 마리인 줄 알았어요. 그, 딱 맞춰서 여왕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벌 올라와서 이렇게 죽어서. 나도 바꿔야 되겠네. 내버려버리고. 그리고 화분도 필요하고. 이제는 약간 노란색을 띕니다. 하단에 전에는 완전한 무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노란색을 띄어요. 이사람도 계속 한순간에 쏟아져 나오죠. 뭐 여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왕이 잘 있을 것이다. 1번 통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볼통은 제가 잠깐 전화가 와서요. 자, 두 번째 볼통, 산란을 끝내줘요. 그냥 노열질이도 굉장히 많고 풍부하고. 와, 진짜 이건 와 소리가 나와요. 왜냐면 이게 전라북도 장수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
전라북도 장수에서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산란이 쫙 들어갔어요. 상단은 꿀, 중앙은 산란, 엄청난 산란입니다. 야는 하단만 산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꿀입니다. 자, 여왕은 어디 갔냐? 화면 중앙. 아, 벌 또 쏘 있네 손가락에. 아, 뭐지, 표시하기가 진짜 어려워. 화면이 어디서, 얘 있네. 자, 흑벌이죠? 얼룩이죠? 얼룩이 부황입니다. 여기는 흑벌, 구황,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아까와 같은 일을 또 안 당해야 되니까, 일단 여왕이 붙어 있는 소비는 내려놓고, 여기는 다 꿀장입니다. 가운데만 산란할 수 있을 만큼 손바닥만큼 남겨놓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꿀장으로 쓰고 있고 오 야도 약간 묵직해요. 오 야도 다 꿀장이야. 여기 이게 지금 참깨꿀인가 본데 아 채취를 해보고 싶어요. 여기도 대부분 꿀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와, 꿀장. 기가 막혀. 야도 묵직해요. 와, 반대편은 완전히 꿀장입니다, 꿀장. 뭐, 근다고 해서 뭐, 100% 꿀장은 아닌데, 그래도 50%는 넘어선 꿀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상은 확인이 끝났고 지금 산란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석장째 산란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요놈들은 나머지는 꿀장으로 써야 되니까 밑으로 내려가야죠. 이제 여왕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 2층에 있고 어쩌면 2층에서 계속해서 산란을 갈 수도 있습니다. 감상으로 안 내려가고 지금 날씨가 어떻죠? 춥습니다. 밤이 되면 쌀쌀해요. 낮에는 안 그런데 밤이 되면 쌀쌀합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이면 약간 시원하고 시원하다라는 건 결국은 벌들한테는 춥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여기는 소초를 소비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지금 이 시기에는 소초를 잘 안 짓죠. 소비를 잘 안 만들어요. 못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꿀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해도 늦고 잘못하면 짓다가 멈춘다. 자, 야는 남색을 띠죠, 소초가. 때를 묻힌 듯이 남색을 띠고, 여기는 하얗죠? 깨끗하고. 여기는 남색을 띕니다. 그 이유가 뭐죠? 구소비하고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은 신소비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하얗고, 이쪽은 구소비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때를 묻힌 듯한 그런 소초를 짓는다, 소비를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 야도 묵직해요. 아, 야는 전체가 화분장입니다. 한 장 자체가 화분장이에요. 완전히 한 장 자체가 화분장이고
양은 통입니다, 통. 한 장이 전부 다 화분장이에요. 야는 약간 무게감은 있고요. 야는 반, 화분장이 반. 이쪽은 거의 80%가 화분장. 이게 두 장 다 화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도 약간의 화분, 소비 상태 별로 안 좋습니다. 화분과 뿌리 쟁여져 있고. 결과적으로는 단상에서 산란을 할 수 없다라는 결과가 오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왕이 단상을 내려앉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날씨가 밤에는 쌀쌀합니다. 시원하다. 우리로 따지면 시원하다. 우리한테 시원하다는 건 벌들한테는 춥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야네들이 필요한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야네들은 단상을 내려가지 못한다, 이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단상이 추워서 못 내려갈 수도 있지만 단상을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넉장이 꿀장이에요. 넉장이 꿀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왕은 단상을 내렸을 겁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 더 이상 산란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꿀장이라 산란할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상을 내려갈 것이다. 요놈은 금방 제 손에 침 쏟는 엉덩이. 자, 여왕 여기 잘 있고요. 그럼 야는 현재 석장 산란 보고 있는 거죠? 자, 석장 산란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걸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지금 이 하단에는 소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밑에 헛집을 달아내야 되는데, 야네들 헛집을 못 달아내요. 꿀양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석장 산란을 나가고 있다. 근데 이쪽 넉장은 거의 꿀로서 지금 채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밑부분 하얀, 약간의 손바닥만큼의 부분에 산란을 들어가면서 밑으로 결국은 내려 앉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벌통은 이제 봐야 될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산란을 잘 하고 있다. 산란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거나 열어볼 당분간에 열어볼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산란이 잘 나가고 있는 놈들한테는 밑에 화분떡이 있지만, 화분이 있지만 화분떡 넣어줘야죠. 왜냐면 야네들이 화분은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그러니까 숙성을 시키고 잘 보관되어 있는 화분은 그대로 놔두라고 하고 화분 넣어주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앞쪽에는 다 꿀이죠. 뒤쪽이 산란이죠. 그리고 바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오트를 산란이 있는 쪽에, 왜 혹시 또 남아있는 세균이나 새로 들어오는 세균들이 애벌레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벌레가 있는 이 자리에 놓아주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산화염소 가스가 계속해서 내려가서 산란 위주로 소독을 해라. 자, 이렇게 해서 합봉 처리한 벌통 문제가 없다. 오늘은
첫 번째 볼통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죠. 그러나 벌이 너무 빠졌기 때문에 단상으로 주지않쳤습니다. 요 놈을 지원해줄 때는 이제 봉충판을 지원해주는 게 좋습니다. 혹시 남는 봉충판 있으면 지원해주는 게 좋다. 그래야 얘네들이 산란 확장에 들어간다. 요거는 현재 석장까지 산란판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석장까지 산란판이 형성되니까 나머지는 단상으로 내려앉아서 산란을 하거나 아니면 뒤에 꿀장으로 넘어가서 산란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합봉 처리한 벌통 문제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